고동풍 좋아해? 줄까? 수상한 테이프를 얻은 무당 청담도령 급히 돌아가려는 그때 뭐야 뭐지? 악기도 아닌 사람이 무섭게 걸어오더니 배우 정경호를 닮은 그 아저씨 뭐예요? 뭔데 동네 해집고 다녀요? 아저씨 아닌데 동네 민심도 흉흉한데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가면 안 될 곳이라도 어느 누구도 그를 돕지 못하는 상황.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시 침범하면 안 되죠. 움직이면 코 나가요. 아 그럼 때리지 마세요. 늦밤이 돼서야 풀려난 청담도령 급히 알아보는데 어쩌다가 그런 드라고 엮였어? 아니 뭐하는 인간이랍니까? 다짜고짜. 아 자기 때린 사람이 손익수라고 아주 악질이야. 그의 정체는 주먹 몇 때리고 다니는데 재개발 7구역 사람들 다들 꼬셔가지고 무려 50억을 노리는 극악무도한 사업가 익수. 버티면 배로 받아낼 수 있다고 꼬시고 있나 본데 그러길 벌써 1년이 넘었어. 내일 마중 나간다고 정신들 없던데. 누굴 마중 나가요? 저폭이에요? 아니 7구역에서 유명한 무당이래.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자와 그를 상대로 힘을 모은 무당들. 오늘 끝을 보는 건가?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이 쇼타임. 영화 친구 김시사. 얼마 전 여기는 무당 학원. 1타 무당이 되기 위한 수강생들의 몸부림이 이어지는데 그때 무당 꿈나무 신남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잠깐만. 무슨 소리? 몰라 누가 싸우나? 엄마에게서 온 전화인데 아니 월세 보증금 빼가지고 내가 뭐 했겠어? 아니 엄마 왜 올라오실 필요 없다니까. 뒤늦게 고백하는 사실. 아, 엄마 사실 나 작은 회사 취직했어.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뭐 신원보증인가 뭐 그것 때문에 인턴 기간에 1,000만 원 넣어놓으래네. 귀신도 울고 갈 거짓말 실력. 아, 진짜 작은 회사라 그래. 너 하나 넣어봐. 학원 최고의 모범생을 부르는 무당 선생. 니들이 더 잘 알지? 얘가 제일 잘해. 모두가 인정하는 무당 후보생.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다고 했지. 봐봐.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게 생겼는데 얘는 됐어. 내림꽃도 아주 제대로 받았잖아. 너 어디에 신당 내고 싶냐? 무당 학원 1등의 목표는 청담동. 가장 목 좋은 청담동. 좋아 청담동. 넌 이제부터 청담도령. 그렇게 탄생한 청담도령. 그때 근데 내림꽃은 제가 먼저 받았는데요. 실력은 내림꽃 수준이 아니야. 넌 신이 안 내렸잖아. 하지만 신내림을 못 받은 신남 결국 개업을 하긴 하는데 저기요. 신남 앞에 나타난 한 의문의 여성 윤희. 제가 방해가 됐나요?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지. 영험한 무당 찾는다고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랑 쪽지랑 막 무당님 추천이 와가지고 단번에 풀어내는데 본인은 지금 건강 문제, 재물 문제, 사람 문제 이걸로 해서 지금 많이 힘들다고 신령님께서 그래요. 아주 술술 풀어가는데 옛날엔 공들이고 조상을 찾아뵙는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종교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나 해친단 말이야. 하지만 나 종교 없는데요. 무당 인생 시작부터 망하게 생긴 그때 종교 없는데 그 내가 말하는 건 뭐냐 제사 제대로 못 받아먹는 조상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제사 엄청 꼬박꼬박 지냈는데 사실은 낮에 제사를 지내야 돼. 밤에 지내서 문제였던 것. 그리고 그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로 가자마자 들어눕는데 그때 보이는 건 가방. 급히 주민등록증을 꺼내 사진을 찍는 무당 신남. 갑자기 모레 와요. 그 사이 자신감이 충만해진 신남. 모레 오시면 아마 깜짝 놀랄 얘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걔네 이사 가고 없는데. 그렇게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간 신남. 거기서 저 아래 질러 가면 한영 슈퍼라고 있는데 저 세상간 새아버지가 하던 가게야. 알고 보니 그 한영 슈퍼 아저씨 맨날 술 먹고 딸내미 때렸다니까. 그리고는 스스로 이승을 떠나는데 딸내미는 이사 가는 날에도 엉엉 울고 걔네 집이 어디냐면 저기 재개발 7구역이라고 있거든. 빨간 깃발 걸린 동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남. 이제 그가 할 일은 아버지 얘기가 궁금해?
어떻게... 그런 걸 아니까 내가 유명해진 거고 그 소문 듣고 찾아온 거 아니야? 마치 그분이 오신 듯 고개를 흔들더니 신들린 듯 집이 헐리고 있구나. 집이 헐리고 있네. 그녀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요. 이때다 싶었는지 단번에 그... 구슬의 아버지 불러올 수 있어. 그럼... 그거 알아요? 국발도 신이 갓 내린 젊은 무당이 짱이래. 무슨 이유에선지 애타게 아버지를 만나고픈 윤희. 문제는 네가 진짜 살고 싶으면 이걸 공수처럼 달달 외워. 아직 신내림도 받지 못한 무당이란 사실. 그런 그에게 스승은 뭔가를 전해주는데 나의 고백? 교회에서도 예배하기 전에 신앙 고백하잖아. 접신을 위한 네 고백을 써넣어. 진짜 솔직하게. 그렇게 얻게 된 무당 비급. 접신하고 싶으면 싹 다 내려놓고 달려들어. 그에게 필요한 건 네가 절박해야 신이 올라타겠지. 이 제문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무가 큰데 무당무 노래가 이름하여 큰 무당이 부르는 노래. 곧바로 쓰기 시작하는데 안 해본 알바가 없어. 전단지 부시 마트 잡고 가게 전단지 돌리고 난 설거지의 달인. 겨울엔 땀나는 노가다가 취하고 여름 비서는 공사장에서 늦잠 자는 인생 망한 기분. 나 취준생의 왕. 난 정규직이 되려고 노력했어. 나는 시험왕. 결과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낙방. 낙방. 사실 인생 역전을 노리고 10주 완성 무당 학원을 등록한 20대 취준생이었던 신남. 또 나는 알바. 편의점 알바. 그래서 난 길이 패서 블루오션을 뚫으려고 1,000만 원을 투자했지.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만큼 절박했던 신남. 무당처럼. 넓으나 대띠 주구나 흥띠. 넌 아버지가 없어. 내가 들어줌 세. 그렇게 자신만의 대무가를 완성해가는 신남. 드디어 구슬 버리기 시작하는데 오세요 오세요. 그때 가지마. 나 가야 될 것 같아. 아버지 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대답해줘야 돼요. 아버지로 빙의한 무당에게 뭔가를 물어보려는 딸. 이주 계약서 어딨어요? 뭔가에 화난 듯 딸을 밀쳐버리는데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랬냐! 그런데 갑자기 뭔가에 공격당한 듯 고통스러워하는 신남. 한편 성적 1등 청담도령은 좀 좁다. 속이 참 좁네. 나 몰라요? 왜 아침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미니시리즈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속을 넓히시면 미니시리즈 들어옵니다. 본인에게 달린 문제. 그런데 연예인 DC 되죠.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이들과 입씨름을 해야만 했는데 어느 날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권사예요. 아, 그러셨구나. 저 그럼 그쪽 일은 그쪽을 찾아가 보시는 게. 그때 아들이 실종됐어요. 9개월 전에. 아들이 실종됐다는 한 엄마. 담당 경찰이 그쪽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제 연락처를요? 경찰이 왜 무당의 연락처를 준 걸까요? 그러더니 뭔가를 꺼내는 엄마.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많이 본 그 얼굴. 신남. 무당학원 동기 신남이었죠. 내 아들을 찾았는데 언뜻 들은 그의 소식. 하지만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까? 9개월째 소식이 없는 무당 신남. 늦게오래 전화로 형사한테 다 얘기했었거든요. 영상통화가 마지막이었다고. 그때 종이 하나를 건네주는데 아들의 체류는 그 무당집에서 나온 종이에. 다름 아닌 대무가. 대무가? 그렇게 오래된 골동품들 사이에서 발견한 그것. 대무. 대무가를 남기고 사라진 신남. 골동품 좋아해? 줄까? 뭔가 싸늘함을 느낀 청담도령은 급히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뭐야 뭐지? 단번에 제압당한 청담도령. 나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거 알면 안 되는 사람인데. 실종된 신남을 찾다 이 구역 괴물을 만난 청담도령. 동네 민심 흉흉해지게. 어느 날 이 동네에 나타난 손익수. 아주 악질이야. 주먹 몇 때리고 다니는데 재개발 7구역 사람들 다들 꼬셔가지고
아, 그 구역만 공사 못 들어가고 있잖아. 아까 보니까 7구역 사람들 내일 마중 나간다고 정신들 없던데. 누굴 마중 나가요? 다들 그 사람 나오기만 기다리던데. 그런 손익수가 기다려온 무당 마성준. 조폭이에요? 아니, 7구역에서 유명한 무당이래. 아이, 7구역 근데 한마음 되셨네. 이득을 위해 모인 이들, 그게 다 우리 손익수 사장님 아주 큰일 나셨어요. 익수가 이렇게까지 집착한 이유는 아파트로 재개발되면 국민평수로 5채. 이 프로젝트로 그가 얻을 이득은 무려 50억이 넘는 돈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언니네 집 때문에 7구역 공사가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뭔 얘기냐. 인수계약서만 있다면 훨씬 더 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7강구가 추가로 개발되면 더 큰 이득이 덤인데 문제는 이주 계약서가 없다는 것. 사실 대답해 줘야 돼요. 제발. 신남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던 것도 이주 계약서 어딨어요? 죽기 전 아버지가 어딘가에 둔 이주 계약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 준비 어떻게 해요? 다시 구슬 준비하는 익수. 열흘이면 짧은 시간인데. 익수와 마성준이 구슬 준비하는 사이 아드님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담 도령을 찾아온 한 남자. 미안해요. 예약도 없이. 고객으로 위장한 마성준. 마음을 여셔야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었는데 활짝 닫혀있습니다. 마성준의 도발에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열어봐요. 악귀의 속삭임 같은 마성준의 도발. 못 열어요. 이어지는 두 무당의 기싸움. 여셔야. 하지만 굽히지 않는 무당 마성준. 뭘 열어 이 양반아. 당신이 나를 맞춰야 하는데 내가 뭘 열어? 기가 세시네요. 그때 마치 청담도령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 하더니 동자신이었나? 놀라는 청담도령. 숨어버렸네 쫄아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쫄아서 가버린 신령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은데. 알고 보니 그날 이후로 청담도령을 떠나버린 동자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연마하는 청담도령. 조금씩 회복해가는데 아니네! 무당이야. 한편 그 판 며칠 안 남았네. 아직 여유로운 마성준. 그 판에서 유명했던 마성준 씨가 한때 최고의 무당이라 불린 마성준. 나의 고백 20년 전 촛불 한 개로 시작했지. 촛불이 꺼질 때까지 나는 사람들을 위해 빌었어. 전발이 맞을 때마다 촛불을 한 개씩 내려갔고 촛불을 꺼뜨리지 않게 그들은 내게 정성을 다했지. 나는야 7구역이다 최고 스타. 정점에 도달한 그 순간 그에게 닥친 시련. 그런데 신은 나를 떠났어. 왜 나를 떠났지? 난 아직도 아무것도 다 알아. 나는 써줄 수 없니. 그렇게 그 슬픔을 술로 채운 무당 마성준. 그러다 그녀를 만났지. 그때 만나게 된 게 바로 아유가 구름을 뚫고 나오려고 너무 애를 쓰네.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시달려오던 딸 윤희. 우리 저기 오가다 몇 번 봤죠? 오늘은 스타일 바꾸셨네요. 그때 다시 삶의 목적이 생긴 마성준. 그래,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마성의 남자쯤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난 돌아가고 싶어. 그런 그를 이용하려는 익수. 그래요, 돌아오세요. 다시 무당을 꿈꾸는 성준. 그때 신남이권 신고하면 너 평생 점집문 못 열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주계약서 아닌가. 핵심을 제대로 찌르는 청담도령. 커피 시키세요. 쌍화차. 예, 나 몸 만드는 중이라서. 무당이라고 해도 자신의 미래는 모르는 법. 그래서 이주계약서가 뭐? 그때 이주계약서? 두 무당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한 사람. 다름 아닌 실종됐던 신남? 걔네 집 구들장. 문제는 걔네 집이 어딘데? 구태보면? 근데 니들 인사 안 하냐? 싸가지 없길 대선배한테. 하지만 지금 당장 구타기 힘든 마성준에겐 이들이 필요했죠.
구세 대가가 뭐야? 돈? 일단 내일 구판에 우리들 참여시켜주시고 성공하면 난 1,000,000원이요. 난 10원만 받을게요. 아니 10원이면 내가 뭐 해도... 아, 내가 말하고도 겁나 꿀해. 대신 청담 도령이 원하는 건 명분이 필요해요. 당신을 넘어서 1등 무당이 되는 타이틀. 마성준보다 뛰어난 무당이라는 명성. 하지만 성공 못하면 뒤져. 그렇게 세 명의 무당은 최후의 굿을 준비합니다. 오래전 쓴 도구들을 꺼내는 마성준. 드디어 마지막 이주 계약서를 획득할 준비를 하는 익수. 오늘 끝을 보는 건가? 그때 사람들 사이로 대지를 흔들며 구판으로 입장하는 신남과 청담도령. 과연 누가 이 판의 주인이 될까요? 에이, 쇼타임. 그리고 무당들은 떠나버린 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작품은 무당들의 구판을 아주 신박하게 표현한 영화 대무가입니다. 2018년 제3회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단편 대무가를 장편으로 확장시킨 아주 흥미로운 영화인데요. 취업에 실패한 백수로 포함해 서로 다른 사연 때문에 무당이 된 인물들이 개발 이권을 탐내는 익수와 구판 대결을 펼치는 것도 흥미로운데, 영화를 보게 되시면 흥이 절로 나는 음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힙합씬에서 너무나 유명한 넉살과 타이거 JK 그리고 MC 메타까지 이 영화의 메인 OST로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영화 속 화려한 색만큼이나 음악 듣는 재미도 쏠쏠한 작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성웅, 양형민, 유경수, 정경화가 보여주는 굿판 못지않은 연기 대결도 관심있게 보시면 대무가를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10월 극장에서 마음 편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대무가는 10월 12일에 개봉하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다양한 후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화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